혁신 기업은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사라진다. 왜 이거를 우리가 써야 되지? 뭐 하면서 해외 가서 팔고 오면 우리가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제 해외를 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했는데 너네 나라에서 쓰지 않느냐? 너네 나라에 이런 얘기를 해라. 기술 선진국들은 어떻게 혁신 기술을 지켜왔을까? 10년 전 영국 혈액센터의 조달 담당자는 중소기업인 램프루사에게 헌혈의자 제작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Slide there, the old bed, which was becoming problematic. People were tending to fall off when they felt a bit unwell, and they were getting injured. 램프루사는 요람을 닮은 획기적인 설계로 혈액센터에 헌혈 의자를 공급했고, 이후 영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설계업체로 성장했다. 세계적인 혁신 정책 전문가 야콥 애들러 박사는 한국형 혁신 조달의 출범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What Korea is trying to do at the moment is very, very promising for a number of reasons. 1% of public procurement should in future be spent on innovative procurement. That doesn't sound a lot, but if you add it all up, it's quite something. 실제로 2년 전 출범한 혁신 조달은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세계적인 진단 기술을 가지고도 10년간 시장 진출을 하지 못했던 이 의료업체는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한 혈액원에 처음으로 납품을 하게 되었고 이 실적을 바탕으로 힘차게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00% 이상 매출이 성장해서 5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혁신 제품 구매와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고용 창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직원도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지금 고용을 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직원보다 두세 배를 더 고용해야지만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예산 1%의 효과는 사각지대 공공서비스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요즘 세대에 인터넷 안 되는 마을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가구나 마을이 좀 있어서요. 정보격차 해소 개념이죠. 혁신 기술이 공공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한테 이게 통신복지를 해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세고요. 또한 그걸 갖다 피드백을 저한테 정확히 해주십니다. 혁신 조달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며 성장한 기술들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쪽에 여러 나라와 MOU를 맺었고 여러 기관에서 사실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그 사다리야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우리 눈에 익숙해진 감염 환자 수송 장비. 전에는 외국산이었는데 작년 여름 이 국산 제품이 등장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음압 캐리어가 있는데 굉장히 프레임 자체도 무겁고 너무 두껍고 해서 CT 촬영이 어려웠는데 이거는 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서 지금 이 국산 캐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독점한 외국 기술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처음엔 아무도 써주지 않았다. 하지만 혁신 조달을 통해 전국에 보급된 음압 캐리어는 많은 환자와 의료진을 살리고 해외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디오피아의 5개국에 130여 대가 나가 있고 CE, 유럽 인증 마크, 그다음에 FDA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 조달 1%의 도전을 통해 우리의 혁신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힘차게 발돋움하고 있다.